안녕하세요. 커넥티드입니다. 오늘은 유학 예산별로 구간을 네 구간으로 정해서요. 그 각 구간에 해당하는 학교의 특징,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지에 네. 대해서 정리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간 유학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학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와 가디언 비용,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기타 비용으로 항공료, 보험료, 그리고 개인 용돈. 네, 이렇게까지 포함됩니다. 네, 기숙학교로 진학하실 경우에는 학비와 기숙사 비용, 그리고 가디언은 고용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이 되고, 기타 항목으로 항공료, 보험료, 개인 용돈. 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 비용들이 이제 매년 이제 지불해야 되는 유학 비용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유학 비용을 산정을 할 때는 1년 단위지만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10개월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나 항공료 그리고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홈스테이 패밀리를 두느냐, 한인이냐 뭐 미국인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 플랜은 어떤 걸 넣을지에 따라서 뭐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인 비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자 환율로 1150원으로 네. 원화로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계산한 학비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순 국제학생 학비가 아니라 교재비, 교구비, 이제 점심비용, 연구비 등이 포함된 이제 찐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낸 비용을 항목별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홈스테이 비용은 지역별로 좀 달라요. 네, 일단은 대도시와 한인 홈스테이의 경우는 제외하고, 이제 중소도시나 아니면 대도시에서도 외곽에서 현지 미국인 홈스테이를 할 경우 비용이 약 900에서 1400만 원 정도가 학생들이 보통 지출을 해요. 저희는 평균 약 12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였고요. 가디언 비용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 400불, 총 4000불인데 환율 적용하면 약 460만 원. 항공료는 평균 200만 원, 용돈 평균 300만 원, 보험료 평균 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해도 돼요? 한인 홈스테이는 왜 제외하고 현지인 홈스테이만 넣었나요? 이제 한인 홈스테이들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음식. 네,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교감, 이제 첫 해 적응에 용이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인 홈스테이는 비용이 많이 높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CA나 뭐 보스턴 쪽에 대도시 쪽으로 뉴욕 쪽으로 간다고 하면 현지 홈스테이랑 비용이 10배 가까이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미국인 홈스테이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네. 네. 결국 이제 통학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학비에 이제 위에 말씀드린 고정 비용을 약 2천만 원 정도 네, 더하신 비용이 총 연간 유학 예산으로 보실 수 있고, 기숙학교라고 한다면은 약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고정 비용이 학교에 지불하시는 학비 외에 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구간인 2500만 원 미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의 환경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순수 학비만 500만 원 가량 되는 학교. 위치상으로는 중남부 또는 내륙 지방에 있는 한인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고요. 학생 수가 150명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예요. 소규모네요. 이게 네. 그냥 150명이지 한 학년에 10명에서 15명이거든요. 그렇죠. 12학년까지 네. 제공하면. 이렇게 학생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스포츠 팀도 잘 꾸려나갈 수가 없고 클럽도 수가 적겠죠. ESL 코스도 없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적겠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커리큘럼이라고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들어가긴 쉽나요? 지원 자격이 굉장히 뭐 허들이 낮은 편이고요. 폐지된 슬랩 테스트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LTIS 또는 뭐 자체 그냥 영어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는 내신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택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와 좀 거리가 먼 저학년들. 저학년들에게 맞고 영어 학습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학을 경험삼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고요. 또는 뭐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그것으로 네.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선택해서 유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요청받는 학교의 유형은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로 구간은 3,500만 원 미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홍학학교의 경우는 학비가 약 1,100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학교들입니다. 여전히 중소도시이긴 하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동서구로의 진입도 가능은 해요. 네, 그리고 학생 수는 약 200에서 한 500명 정도, 그리고 AP도 평균 한 5개 정도 제공하는 학교들이에요. 평균 학생들의 SAT 점수가 약 1,100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팀도 갖출 건 다 갖춰서 한 5개에서 10개 미만으로 코어한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할 때는 뭐 여전히 이 구간도 슬랩이나 LTS 시험을 보기도 하나, 또 토플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높지는 않고 한 4,50점 정도 이제 제출을 하면은 입학이 무난히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학교들 중에서 유난히 가성비가 좋았던 학교들을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 비용으로 기숙학교는 가기가 어려워요. 네, 갈 수는 있어요. 이제 저렴한 군사학교. 체계가 잘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 특징이 분명한 군사학교는 요 비용원을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래도 소수 있고요. 혹은 교회나 카톨릭 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기숙학교는 진학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 구간의 학교들은 이제 내신이나 영어 능력이 준비가 좀 덜 된 학생들 중에서 당장 유학을 갈 거고, 혹은 이제 목표 자체가 탑주립대 정도를 목표하는 학생들이 좀 내실 있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래도 권장해 드릴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학교는 원화로 5천만 원 미만의 유학 예산을 잡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학교고요. 위치는 두 번째 학교랑 마찬가지로 중소도시나 대도시 근교까지 가능하시고요. 학생 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들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구간들이에요. 요 예산이면. 네. 그리고 뭐 교사 대 학생 비율도 괜찮고요. 뭐 8대 1, 뭐 10대 1 아래로 내려가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AP도 10개에서 20개 이상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들. SAT 평균 점수도 1200점 이상인 학교들이 많죠. 학생 수가 뭐 4,500명이 된다는 말은 스포츠 팀이든 클럽이든 어느 정도 꾸릴 규모가 된다는 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충분히 원하시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즐길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기숙학교는 어떤가요? 선택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이 구간에서?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이라면 기숙학교보다는 네, 통합학교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통합학교들이 훨씬 커리큘럼이나 뭐 학교 규모나 뭐 시설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학교들은 우선 한 1년 정도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 그래서 내가 토플 점수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내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한 학생들이 명문은 아니지만 괜찮은 통합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이들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에요. 네 번째로 7천만 원 예산을 잡으신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학교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교로는 이들의 학비는 약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어요. 꽤 높죠. 그리고 통합학교의 경우는 이 구간에 굉장히 명문 사립학교들이 많아요. 과고, 영재고, 네,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서부의 유명 스템 학교들이나 과고들이 네, 특히 이 구간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런 학교들은 또 대인데도 불구하고 보딩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선택권이 있고요.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과목을 제공을 평균적으로 하고 평균 학생들의 SAT 점수도 약 1,250점에서 한 1,300 정도로 평균 점수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학교가 규모가 작던지 크던지 간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학교들이 있고 이제 이런 학교들은 사실 대도시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 비용이나 이제 생활 부대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그전까지는 토플이었는데 이제는 ISE나 SSAT 점수를 더욱더 요구하거나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IB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 구간이고요. 7천만 원 예산 이하로 기숙학교에 진학하실 경우에는 학비는 약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소위 탑보딩은 아니나 그래도 나름 명문 보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욕 등의 동부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AP 수업을 한 20개 이상으로 많이 제공하고 IB도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요. 기숙학교 역시 학생들의 평균 SAT 점수는 1250점 이상에서 약 1300점 정도. 네,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 수는 한 400에서 600명 정도. 그러니까 기숙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요 구간의 학교들은 이제 인원이 최소한 요 정도는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럽이나 이제 과목 수가 더 다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SSAT랑 ISE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토플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70에서 80점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 구간의 학교들은 통학이든 기숙이든 지원 준비를 아까 세 번째 구간의 학교보다 더 길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SSAT나 ISEE 등의 시험 준비도 필요하고요. 추천서 등의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고, 지원도 전년도 11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좀 미리미리 세워야 되는 학교들입니다. 탑보딩 지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는 충분히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학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그 이상은 네, 그 우리가 이상. 잘 알고 있는 뭐 엑시러나 네. 뭐 엔도버나 그리고 뭐 세인트 존스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 유명한 학교들. 네. 이런 학교들은 뭐 그냥 1, 2년 진짜 내가 이 탑보딩을 가겠다라는 목표로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상 경력 맞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내가 대학 가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 부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필요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많이들 요구하는 그런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은 뭐 학업적으로는 ISE나 SSAT 그리고 IQ 검사 지능지수 그리고 언어적으로 토플 이렇게 시험을 네, 세 가지 시험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그 외에도 첫째에는 사실 또 염두해 두셔야 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들 그쵸. 입학 지원할 때 내는 입학 비용 이게 뭐 학교별로 7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입학 지원이나 이제 비자 수속 같은 것들을 위탁하실 거라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또 대행 수수료 네, 그건 뭐 이제 원마다 천차만별이고요. 실질적으로 비자 피도 적지 않아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생 비자 받으려면 적어도 한 70만 원 정도, 6, 7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개인별 버짓에 맞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의 특징에 대해서 구간을 좀 나눠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안에서도 사실은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 중에서도 뭐 개개인별 학교 선정에 필요한 고려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인종 비율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클럽, 학생 수, 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자신에게 맞는 학교인지 잘 확인하셔서 그 버짓 안에서도 최선의 학교를 선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영상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질문 댓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과 댓글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